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은 몇 초입니까?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0.1초 걸립니다. 즉, 여러분은 0.1초 정도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가 소리를 인지하는 데는 0.0001초가 걸립니다. 즉,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0.0000000000001초의 순간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이 영역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시간대를 정복한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카메라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렌즈를 통해 모아서 처리한 뒤에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30프레임으로 촬영하느냐 아니면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느냐 120프레임으로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얼마나 부드럽게 보이는지 결정이 되죠. 1초에 30장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것과 1초에 120장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순간을 더 정확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프레임으로 영상을 촬영하면 슬로우 모션을 할 때도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1초에 사진을 30장 담을 수 있는 것보다 한 100억 개, 1000억 개 이렇게 담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의 카메라가 이거 빛을 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빛 입자들 안 보이시죠? 이걸 못 담는 이유는 이 빛이 너무나 빠르고 질량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카메라의 요거 성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리 성능이 좋아져도 정지된 빛을 보는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선 불가능에 가깝지만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공대 칼텍과 캐나다 국립연구소의 연구진들은 무려 10조 프레임을 촬영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컵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기술은 초당 1000억 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고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15제곱초에 엄청나게 짧은 시간대를 가지는 펨토초 레이저를 결합하여 초당 10조 프레임을 녹화하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어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의 이름을 T컵이라고 불렀습니다. 10트릴리언 초당 10조 프레임이 압축된 초고속 카메라 기술이란 뜻이죠. 이 카메라는 캐나다 국립연구소의 표현을 빌리면 말 그대로 시간을 얼려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또 엄청나게 엄청난 슬로우 모션을 볼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실시간 영상 촬영 세계 기록입니다. 심지어 빛의 움직임조차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이 움직이고 기울어지는 모습, 빛의 색이, 거기다가 빛이 반사되는 모습조차 촬영되었죠. 왼쪽 상단의 PS는 피코세컨드인데 1피코세컨드는 0.0000000001초입니다. 이 시간대를 지배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높은 프레임으로 본다는 것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펨토초 레이저라는 아주 짧은 시간 영역대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레이저의 펄스가 아주 짧다는 것은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이랑 같고 이는 출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날카로워서 엄청나게 정밀하게 가공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뭐 반도체라던가 태양전지라던가 디스플레이라던가 나노기술이라던가 MEMS라던가 이런 곳들에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연평균 6.18%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걸 보고 계신 겁니다. 분명 아인슈타인이 빛을 연구하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빛을 본다는 것 혹은 빛의 궤적을 본다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16살 때 빛을 타고 다니면서 뭐 다른 빛을 보면 얼어붙은 파동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훗날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졌죠. 오늘날 우리는 당시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가졌던 의문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졌고 후대의 과학자들은 더 연구해서 시간을 얼려버렸다는 거창한 표현까지 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오늘날 이 발견들은 곧 우리의 일상 속에 파고들 겁니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 리언 레더먼은 말합니다. 어제의 미스터리는 오늘의 발견을 낳고 그것은 내일의 도구로 사용된다.